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뭐 강가에 사람이 빠졌거나 그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자연히 늘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공병호 TV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탄압을 받아서 거의 뭐 힘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송출량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불편함이 없으시더라도 당장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외치잖아요. 매번 방송마다. 예.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연히 이런 당장 뭔가를 해야 해요. 현재 세대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연배도 크게 다르고 전혀 다른 부분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이 북 유튜브 분이 중앙일보에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기고한 겁니다. 이 내용이 김계울의 행복한 북카페라는 그런 북 유튜브가 작가분이시네요. 생각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어떤 글을 썼나라고 찬찬히 읽어보다가 그 내용이 저로 하여금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해야겠다. 그러고 보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 철학과 교수 윌리엄 메우스킬의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를 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건 젊은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하고 있거든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부르짖는 것이 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웬만큼 살았고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여기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이 걸려있는 일이 선거 공정성 문제죠. 그런데 왜 공병호란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하는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김계울 작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늘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가 많은 사람들 현 세대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될 사람들 바로 미래의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선거 공정성 문제라든지 체제의 변질을 방해해야 되는 문제다. 이 모든 문제가 현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행태를 갖추고 숨쉬게 될 그 사람들은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늦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에게 삶을 일부분 저당 잡히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따질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다. 예. 여러분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본인들의 이름 이익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아는 자식 세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식 세대뿐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김계울 작가의 글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량이 없냐? 아시아 자유방송에서 돈이 없나? 북한 식량난의 현주소.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냥 김씨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조선조 말과 구한 말의 조상들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10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한반도의 반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왕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한 말을 살았던 여러분들 위정자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러분들 은행이 100여 년 넘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정치재력이나 노동잔치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부정이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들의 운명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구한 말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 정말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북한 엘리트층들의 동료 연쇄 탈북 조짐 이것이 6월 12일 날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가 결국은 구한 말의 위정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한 말과 조선조의 부패하고 여름 탕간오리들하고 세계 여름 정치에 어둡고 권력 여러분들 쟁취에 어두웠던 인간들이 내린 결정이 지금 그대로 뭡니까? 김씨 왕조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벗어났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윤리적 책임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세대는 자기 자식과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고 그 세대를 아우르는 후손들의 운명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거죠. 이것을 메우스키는 장기주의라고 부르는데 장기주의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주문한다. 조너스 샤피라는 우리가 날씨다에서 할머니의 일화를 소개한다. 저자의 할머니는 나치가 폴란드를 향하고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의 학살을 피해 고향 마을을 떠났다. 샤프라는 상상한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직 떠나지 않은 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자신을 뭔가 해야 돼요. 저자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요. 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당리 당락을 떠나가지고 선거 부정을 다 무관심하고 용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폐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고 어떤 사람은 용인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게 수명이 날로 길어진 자기의 노후까지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구한 말과 조선조 말기에 지도층들의 이런 무능함과 부패와 탐욕이 지금 북한의 김씨 왕조를 여러분들 하에서 신음하는 후손들을 낳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어쩜 이렇게 민족의 원형 민족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자주 한탄이 나오죠. 야,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반복을 하냐. 예.
여러분 이 김겨울이란 작가가 쓴 이 글은 전혀 저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 쪽으로 김겨울 북 유튜브 작가가 썼지만 저는 그 김겨울 작가하고 연배가 좀 다르고 하니까 확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에 살았던 저자의 할머니가 나치 이름 침공 전에 몸을 피했기 때문에 조너스 샤프란 작가가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던 거죠.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요. 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야 전문가에 의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정당 투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전국 7개 선거구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미래한국당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약 40% 강남은 25%를 바로 열린 시민당으로 옮겼고 이런 내용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지역구를 파악한 것이 도둑놈들 4권입니다. 그리고 도둑놈들 5권은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됐던 이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의 삶과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